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와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SUV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키가 180이 넘는 거에도 불구하고 제 키와 비슷한 정도의 어마무시한 크기와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오프로드의 끝판왕 브랜드인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등급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이 요소수가 정말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지만 디젤 차량보다 관리가 쉽고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휘발유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희소가치성이 있는 이 흰색 바디에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때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이 무려 6,9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정말 이 어마무시하면서도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미친 금액에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지프 체로키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UV 중에서 정말 희소가치성이 있는 이 흰색 바디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앞쪽 본네트나 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정말 좋은 만큼 이렇게 순정 HID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역시 오프로드의 끝판왕인 차량답게 이렇게 그릴도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롬 몰딩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 몰딩 상태 또한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그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SUV에서 가장 필수 옵션인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 루프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후면부 상태도 지금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이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도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뒷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정말 고급 옵션인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SUV 차량답게 이렇게 6대4 뒷좌석 폴딩도 가능하지만 이 정말 요즘 유행인 캠핑 차박이 있는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지프사의 이 그랜드 체로키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제가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외관 상태 너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어느 정도 생활감은 있지만 변색되거나 해짐 하나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이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희소가치성이 있는 이 흰색 바디의 브라운 시트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 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뭐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31,62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가죽 핸들 상태 또한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음성 인식 버튼, 각종 트림 모니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전동 핸들인 텔레코스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SUV 차량답게 이렇게 사륜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종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 버튼과 스노우 모드 버튼, 그다음에 스탠다드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에어서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서스 버튼도 잘 작동이 한다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일반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생활감은 있지만 변색되거나 뭐 찢어짐 하나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SUV 차량답게 이렇게 뒷좌석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7단 송풍구와 아래쪽으로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도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퍼펙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된 만큼 이렇게 넓은 개방감을 주는 이렇게 이중 유리로 되었다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엔진 소음 한번 담으러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과 같이 이 차량 디젤 엔진이 아니라 정말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정말 관리 상태가 최상인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엔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체로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이 1000만원대에 믿기지 못할 만큼 이 완벽한 외관 컨디션과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국산 SUV보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가격이 무려 5,7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